네, 저번에 우리가 그 천부경 강의할 때 처음에 이제 천부경의 유래, 네? 그 다음에 이제 천부경에 대한 유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주 아래 이제 상극, 응? 적상극, 무진문에서 태극, 무극, 태극, 한극, 그 상극이 다 나눠져도 다음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 거기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되신 것 같아요. 네, 완전하게는 모르겠지만. 천부경은, 예, 천부 기본 원리도,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거, 그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은, 네. 일단 반은 아시는 거예요, 반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수만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구조식 얘기했는데, 그걸 이제 개념으로, 네. 개념을 좀 잡아야 되니까, 네. 그게 이제 천부경은 이제 각, 종교에서도 다 설명, 다 해설을 해요. 하는데, 특히 우리 민족 정서에 맞게 설명한 건 대학중용이에요. 네. 대학중용이고, 그걸 좀 과학적으로 설명한 게 이제 역학이고, 네. 역학이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설명한 게 또 성격형, 천부경이 또 성격형인데, 이제 성격형은 좀 빼고, 네. 일단 그 대학, 네. 에 대해서 이제 대학 상강, 네. 그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네. 그 다음에 또 중용을 또 물어보고, 네. 그러시면, 네. 이번 강의는 좀 될 것 같고, 이게 이번이 안 되면 다음에 또 연결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여쭤보세요. 그럼 제가, 네. 아는 데까지는 잘 모르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대학에서, 네. 네. 클 때 배울 학인데, 네. 예, 클 때는 뭐 사람들이 많이 써가지고 알겠는데, 배울 학이 어떤 글자인지 좀 궁금합니다. 학이라는 글자가 저도 그전에 도대체 학이 뭔가, 네. 하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 글이 자원도 보니까 그게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 네. 근데 예전에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배울 학이 뭐예요? 그랬더니, 하늘에 속하는 글자지, 그러더라고. 하늘에 속하는 글자. 글자지, 네. 그러더라. 아, 그래서 배울학이 굉장히, 네. 높은 글자구나, 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울학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원래는 이게 배울학이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들 보고. 네. 뭐, 이제 성인의 가르침을, 본받으라고 이제 배우는 건데. 근데 또 이게 또 더 한 단계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이게 상효야. 상효. 상효. 이걸 효라 그러지, 효라. 이렇게 상효고. 이제 요거는 하효지, 하효. 예. 그러니까 육효라 그러죠, 육효. 네. 그러니까 건하고 곤이야 말하자면. 네. 그리고 옛날 글자로 이게 다섯 오자예요, 이게. 예, 다섯 오자, 이게. 예. 옛날에 다섯 오자를 이렇게 썼어, X로. 응? 예.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단합으로 치면 이게 상단전, 네. 이게 하단전.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손은, 요 손을 그러니까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이렇게, 네. 앉아가지고, 네. 이거를, 네. 이 아들 자자, 이 발금을 막고 있는 거를 걷어내서 자성구자, 그 자를 찾아내라는, 네. 얘기야. 그러니까 요거를 밝혀라. 예. 요거를 밝혀라. 시와 종이, 이게 시종이잖아. 네. 이게 이제 이거 시고 이거 종이잖아. 그러니까 요게 주제주 알이야. 어? 예. 그러니까 이제 저기 삼일신고를 보면 자성구자라는 게 이거예요. 네. 요거, 요걸 찾았어. 그럼 요거 그대로 이제 쓴 게 깨달을 깍자야. 와. 깨달을 깍자. 여기서 그대로 쓰면 요게 이제 되면은 깨달을 각자, 이게 깨달을 각자. 깨달을 각자 아시잖아, 다, 그죠? 네. 깨달을 각. 예, 이렇게. 요게 밝아져가지고 봤다. 네. 예, 깨달을 각자. 그러니까 글자를 보면은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자원이 너무 재밌어요. 자원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을 공부하잖아요. 네. 그 옛날에 성인들이, 네. 그 옛날 선조들이 고민 해가지고 만든 글자라고. 네. 그러니까
육서를 보면 네. 그 한문 제 체계가 되면 육서거든. 뭐 회 뭐 네. 회의 문자다, 형성 문자다, 뭐 이렇게 지사 문자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그거를 잘 보면은 그 그런 것들이 나와. 네. 그다음에 이제 학에 대해서 이제 아셨죠? 네. 그다음에 또 뭐였죠? 이제 대학에서 이제 삼강령이라고 네, 했던데 네, 네. 그게 이제 도는 제 명명이라고 네, 하던데 네. 도하고 또 명명이라는 글자가 조금 언뜻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라는 것을 뭐 역계사전 보면 네. 이름, 일량, 지위, 도라 그래요. 이름, 네. 일음 네. 한 번은 음하고 네. 한 번은 양하고 네. 지도라. 근데 그거 가지고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좀 힘들죠. 예. 예. 근데 도라는 게. 근데 도라는 이제 글자를 좀 우리가 자원을 좀 보면 네. 우리가 머리 숫자 이렇게 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쉬엄쉬엄 갈차기야. 쉬엄쉬엄 갈차기인데 이 자원을 보면은 이 옛날 글자는 이렇게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렇게. 요 가, 네. 머무를 짓자지 이거는. 네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행자인데 이게 행, 지, 행, 지 이렇게 쓴다. 이거를 네. 그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그래서 네. 쉬엄쉬엄 갈착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이 머리 숫자 자원을 보면 이렇게 썼어요. 옛날 고자가. 이렇게 써있어, 이렇게. 이건 이제, 이마, 눈썹, 이건 눈, 이거. 옛날 글자, 네. 옛날 머리 숫자인데, 예전에 저번 이제 머리 숫자 천부경 가지고, 예. 어? 얘기하셨, 아시잖아. 그럼 요거를 이제 풀어보면은, 네. 풀어보면은, 이게 옛날 고자잖아, 이게? 네. 이게 행자의 고자야. 네. 그러면 머물었어 가다가. 네. 또 가다가 또 머물어. 예? 가다가 또 머물고. 예? 가다가 또 머물어. 어? 가다가 또 머문다고. 이게 지지유정이라 그러잖아. 네. 이게 이거는 이제 부. 이게 군신자부터 해야 되겠네. 여기가 군신냐. 응? 이거는 부자야. 응? 부자야. 부자가 머무려야 할 것. 네. 그 다음에 군신이 머무려야 할 것. 예. 군신지간에 머무려 할 네. 것을 안다는 게 뭐야? 충이지. 네, 충. 부자가 머무려야 할 게 뭐야? 효야, 효. 네네. 효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붕우. 붕우. 붕우가 머무를 게 뭐야? 신입니다. 붕우 신이잖아.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곤재야지. 곤재야, 곤재야. 곤재가 머무를 거지. 여기는 부부. 네. 부부. 부자는 아버지가 네. 자식이 아버지한테 바라는 바로서. 네. 응? 그러니까 자식이. 네. 자식이 또 이제 부모가 될 거 아니야. 네. 자식이 부모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자식이 이제 또 자식을 또 낳아. 응? 이건 이제 부모가 됐어. 부모가 자식이 바라는 바로서 대해주는 거지. 네. 반대로 똑같아. 네. 이게 충서지, 이게. 네. 혈구지도지. 네. 부자지간에도 그렇고, 곤재지간에도 그렇고, 군신지간에도 그렇고, 부무지교도 똑같아. 남이 네. 바라는 걸 먼저 내가 먼저 해준다. 어? 그 다음에 부부도 또 마찬가지. 부인이 신랑한테 원하는 바로 해주고, 네. 또 부인, 또 남편은 또 부인한테 원하는 바로 해주는 거지. 네. 그게 머물지. 이게 도야. 네. 이게 도라고. 이게 천하의 달도 다섯이라 그러죠. 네. 그럼 머리 숫자가 이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도라 그랬으니까 여기 가운데 이제 머리 숫자가 저번에 머리 숫자가 여기 이렇게 된 게 머리 수라고 내가 얘기했죠. 네. 이게 응? 이게 머리 숫자 머리에 예전에 머리 숫자를 자꾸 이렇게 썼더니 선생님이 이게 머리 숫자가 아니야. 이게 머리 숫자야 그러더라고.
이게 머리 숫자래.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나와가지고 셋이 하나가 되는 것을 네. 그 셋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네. 내는 거면 하나는 지가 나오고, 예? 지. 지. 그 다음에 요 셋이 하나가 이제 된 거 인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용이 나오잖아요? 네. 용이, 용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 글자에 지인용과 네. 천하지 달떡 셋 지인용과 네. 천하지 달떡 오가 여기 도자에 써 있어 이렇게. 네. 예. 그리고 이 달떡을 행하게 하는 것은 달떡 셋이고 이 달떡을 셋을 하게 하는 건 이 주제주라고. 네. 그 중요 20장에 딱 써 있어 이게. 네. 써 있다. 그래서 공자님이 이 지인용을 알면 내 몸을 닦는 방법을 알고 남을 다스릴 줄 안다는 거야. 이게 숙이치인이라 그러지. 이거를. 네. 숙이치인. 이게 또. 이 도자라는 글자의 자원 이제 아시겠죠? 네. 이해가 가죠? 네. 이렇게 풀어내니까 도가 이제 뭔가 좀 감이 잡히죠. 네. 네. 그 밝음에 의해서 지인용이 나오고 네. 지인용에 의해서 천하지 달떡 다섯이 나온단 말이지. 네. 그래서 천부경에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음방에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밝음이 밝아가지고 이제 하나가 지 나오고 네. 하나가 이제 인 나오고 하나가 용 나오잖아. 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숙이. 숙이치니 나를 수양 내 나를 닦고 치 남을 다스릴 때 한다는 거야. 이 지인용 삼자를 알면 네. 남 다스리면 가정뿐만이 아니고 네. 나라까지 다 다스릴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네.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머리 숫자 하나 알면 네. 도라는 걸 알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도는 아까 내가 그랬죠. 도는 제 명명이라는 게. 네. 선천에 밝은 걸 밝혀야 지와 인과 용이 나온다고. 네. 지는 배천, 하늘과 가깝고, 네. 배에, 하늘에 짝 하는 거고, 인은 사람 인 자에 네. 배 하는 거고, 지는 용에 가까운 거야. 그래서 용이 되면, 용을 알게 되잖아. 용이, 이제, 네. 선천에 밝은 걸 밝히면, 네. 용이 몸에 느껴져.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 잘못하면. 네. 그 다음에 귀도 빨개지고. 그걸 치라 그러지, 치. 부끄러움. 네, 부끄러움을 한다는 거야. 자기가 잘못한 거를 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이제 공자님의 그 염치사상인데. 네. 이 치를 모르면 공부 안 된 거야, 이건. 공부가 그러니까 공부가 둥글치가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삐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이거 부끄러운 거 가지고 자기를 고치는 거거든. 네. 나중에 이제 교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네. 이제 그 교라는 게 뭐냐면, 교를 먼저 얘기를 해줘야겠다. 수도는 지교라 그래, 중용에서. 네. 교라 그러는데. 이건 회초리야, 회초리. 회초리.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손에 막대기 들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효자 아까 효자지? 네. 이거를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예. 네. 학교 그러면 이 교자 이거 쓴다고. 네. 이 효는 뭐냐면, 이 효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거야, 이게. 와.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 네. 남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네.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지, 그건 네. 소학이지. 대학은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거야. 수도는, 네, 수도는 주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밝아져. 네. 밝아지면은 이게 빛이 나가잖아. 이게 물론 이게 입체돌 하나 중에서 한 개 뺀 거야. 네. 한 개 뺀 거야.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면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거를 가르치는 게 용이야. 네. 어? 그렇다고. 그 인이라는 것은 숙이, 자기를 성기, 자기를 만들어. 성기, 인은 성기, 자기를 이룬다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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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에 성기 자기를 완성시켜. 그다음에 지는 지는 성물 남을 만들어. 이게 이제 정성성자에서 나오는 건데 자기를 만들어. 치는 내가 잘못한 걸 고쳐간다고 이게. 네. 그러니까 수기 이게 수기치인이라는 게 지와 인과 용을 알면 자기도 닦고 어? 남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밝은 데서 다 나오는 거야 이게. 이해 하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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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주에서 나오는 주제에서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경물치지 성의정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네. 이게 다 주제주에서 나오는 거야. 주제주가 작동을 안 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 덕도 새로워지지가 않고 네. 도도 밝아지지가 않고 네. 그 다음에 민도 제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 지선을 갈 수가 네. 없어. 도라는 뜻이 이러는 거고 네. 그만하시고 아, 예. 고생 많이 하세요. 예.